있는 저 스위치라. 아, 오늘 왜 이러지? 내가 분명히 총구를 휘어놨는데. 하나, 둘, 셋. 야! 아이, 아빠 오늘 회사 쉬는 날이잖아. 어? 나중에 아, 놀자. 나중에 놀자. 놀러 가자니까. 아이, 나중에. 진짜 아빠 오늘 피곤해서 그렇지. 가자니까. 아, 놀자. 아, 나가서 뭐 하고 놀아. 아이, 진짜 거참. 아, 놀이터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아이씨, 이럴 수가. 정말 가기 싫은데. 어이, 잠깐만. 아니, 우리 집 앞에 재밌는 게 생겼다던데 거기나 데리고 갈까? 아이, 좋았어 좋았어. 알았어 아빠가 그러면은 나가서 정말 재미나게 놀아줄게. 어? 예! 따라와. 따라가자. 아, 그래. 아빠가 어, 재미나게 놀아줘. 뭐 그러니까 뭐 하고 놀고 싶은데 아빠한테 말만 해봐. 아, 막 뛰어다니고 막 놀고 싶어. 아이, 그럼 PC방은 안 돼. 아빠가 PC방보다 더 재밌는 거 해줄게. 너 PC방에서 너 배틀그라운드 하지? 맞아. 그래 배틀그라운드보다 더 재밌는 거 해줄게. 어? 그럼 장난감 가게. 아니야 장난감 가게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 어? 가지고 놀게 해줄게. 따라와. 아빠 믿으라고. 크크크크크. 너무 재밌겠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애들아, 다 왔어. 여기야. 사격 게임장. 그래. 오늘 아빠랑 할 놀이는 사격 게임장. 아, 사격이 뭐야? 난 사격 못한단 말이야. 아니야, 진짜 재밌을 거야. 빨리 따라와. 어, 뭐야? 저 사람들 뭐지? 알바 내려. 예. 어이구. 아, 오늘도 한번. 돈 좀 오지게 땡겨볼까? 들어가보자. 예, 사장님. 아, 사장님이신가 봐. 어, 엄청 성공하셨네. 차가 엄청 좋네. 아, 포르쉐냐? 우와, 차 봐. 아, 포르쉐야, 포르쉐. 어. 나 타볼래. 아, 그렇게 몰래 타면 안 돼, 사장님 차를.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손님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이고. 제가 여기 오늘 사격하시러 가셨나 본가? 아, 네. 아이들이랑 같이 놀려고 사격장 왔죠. 아,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이게 가족들이 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 게임들이거든요. 아, 네. 아이, 그렇구나.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그리고 저희 사격장은 굉장히 선물들이 푸짐하답니다. 한번 오, 보세요. 한 발하고 두 발 맞추면 꽝이야, 아이들아, 꽝. 두 발하고 네 발 맞추면 4등. 4등은 선풍기를 주네. 오, 선풍기. 아이, 별로다. 좋은 거지, 그래도. 어? 다섯 발에서 일곱 발 맞추면 3등 닌텐도 스위치. 우와, 3등 해야겠다. 그리고 2등은 일곱 발에서 아홉 발 맞추면 되는 건데. 오, 스파이더맨 인형을 주나봐. 그리고 아니에요 스파이더맨 슈트입니다. 슈트를 주는구나. 오, 열 발 맞추면은 오, 망치네. 뭐죠 이게? 그 영화에서 그 토르가 나왔던 그 무기 아시죠? 오, 묘니르라고. 오, 제가 할리우드까지 직접 가서 그 배우한테 간신히 뺏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총 10발로 다 맞추면 된다는 거죠? 네네, 이거 다 맞추시면 정말로 여기 있는 이 엄청난 상품들 모조리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풍선이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밖에 없는데? 아, 그리고 마지막 풍선은? 아, 빨리 가. 아, 예, 사장님. 아, 사장님, 근데 생명수당을 주시는 거 맞죠? 예. 아, 도둑이 챙겨준다니까 왜 그럴까, 자꾸? 응? 아,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 믿고 가겠습니다. 이래서 장사를 잘 되는군요. 사람을 직접 쏘는 건가요? 마지막은? 아이, 그렇죠. 마지막에 저 친구가 이렇게 저거 레일을 타고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 그걸 맞추시면. 아, 사람을. 그렇죠. 아, 네네. 1등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얘들아, 잘 들었지? 총 10발 중에서 10발을 맞추면 1등이네. 자, 그러면 누구 먼저 해볼까요? 그래. 내가 먼저 할래. 그래. 그러면은 저희 아들부터 먼저 한판 할게요.
자. 아 그래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예 준비됐습니다. 아 네. 야 리아야 잘 써야 된다. 어? 이게 봐도 내가 배틀그라운드 만렙이야. 그래 잘 써야 된다. 잘 조준하고 잘 써야지 1등 할 수 있어. 빨간색부터 쏘겠어. 예 사장님 준비됐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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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흔들어. 예. 풍선 맞출 수 있을까? 오 한 발 미스. 어 리아 못 맞춰. 아예 못해. 오 한 발. 좋았어요. 내 목표는 2대도야. 5대에서 7대. 자 풍선 맞춰야 돼. 잘할 수 있어. 어? 안 돼. 못 맞췄어.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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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오! 두 개 두 개 셋! 못 맞췄나? 못 맞췄구만. 자 침착하게 쏴! 안 돼! 아빠야 난 사격에 재능이 없나 봐. 아 잘할 수 있어 끝까지 해. 다 맞췄어? 돌파! 다 했어? 못했구나. 아니야 두 발 세 발 남았어. 세 발 할 수 있어. 맞춰봐라. 쏴. 못 맞추는구만. 난 재능이 없나봐. 끝. 마지막 한 발 있어. 마지막 한 발은 아빠야. 너 못 쓴다. 자 뭐야 두 개밖에 못 맞췄잖아. 두 개는 4등이야. 선풍기네. 아싸! 선풍기밖에 못 받았네 이거. 아쉽다. 내가 한번 해볼게. 선풍 이거 선풍기 쐬고 있어 리아야. 네 거니까. 오, 오 돌아가 이거. 회전이네. 자 내가 이걸로 다 맞춰본다. 좋았어. 알바 빨리 흔들어. 풍선 흔들어. 예. 내 목표는 제일 만만해 보이는 염도색 동선. 이제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 빵! 미스 빵! 맞췄어! 한 발이요. 잠깐만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신 이유가 있네. 열심히 흔드시네. 아, 빨리 흔들어 흔들어! 분홍색 풍선! 빵! 오 두 발! 맞췄어! 일단 오빠보다 잘했어 내가. 오케이. 빵! 오! 백발 백중이야. 이거 다 보여? 얘가 어? 보이냐고? 어? 야 보여? 뭐야? 선풍기 시원했다. 자 다음 한 발 한 더 맞추면 2등은 할 수 있겠다. 이리저리 와다리 가다리. 나 너무 잘했다. 자 다음은 나 다섯 발 남았는데. 요리야 침착하게 쏴. 다섯 사장님이 진짜 열심히 흔드시네. 돈을 많이 버신 이유가 있긴 해. 아이고 총이 계속 흔들려. 자 당근하고 다음 저거 맞춰야지. 이거 왜 갑자기 안 맞아? 이거 총이 좀 이상한가 봐. 짱 못하네. 뭐지? 아니? 났네. 잘했어 요리야. 몇 개 맞췄지? 자 9개 중에서 3개 남았으니까 6개 맞췄네. 그러게? 6개는 3등이야. 닌텐도 스위치지. 아싸 닌텐도 스위치다. 아이 오늘 왜 이러지? 내가 분명히 총구를 휘어놨는데. 아이고 사장님 다 들렸어요. 아이 들렸어요? 이거 농담 좀 참아. 아 풍선 좀 다 설치해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게.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싸, 닌텐도 스위치다. 부럽지, 부럽지. 선봉이나 세라. 아빠. 잠깐 데리고 나갔던 거기. 그래, 그래, 그래. 가자, 요리야. 어디 가는데? 이거는 아까부터 가면 오빠를. 어린이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자, 풍선이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이거 다 돼갑니다. 다 됐어요. 아빠 닌텐도가 생겼어. 예, 잘했어, 잘했어. 굿. 요루루가 없어지고 닌텐도를 얻었어. 애들아, 아이고, 아빠 가는 거 잘 봐. 내가 멋있는 상품 타줄게. 1등하고 2등 상품 다 타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와우. 아이고, 아저씨 1등을 하신다고요? 아저씨 오늘 제가 돈 좀 잃으셔야겠다. 아이고, 제가 여기서 10년째 지금 사격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도 1등이 나온 적이 없답니다. 아저씨 조용히 해. 좋았어, 그럼 이제 1등을 한번 해볼까. 좋았어. 자, 하나. 안돼 안돼, 내가 힘들어야 돼 풍선을. 둘. 아니 이럴 수가. 셋. 잉? 잉? 셋. 셋. 잘 되는구만. 넷. 좋았어. 다섯. 여섯. 아니. 일곱. 빨리 풍선을 흔들어야 돼. 여덟. 여덟, 여덟, 여덟. 오케이. 아, 네, 마지막 한 발. 여덟, 여덟. 자, 아홉. 아홉. 됐어. 드디어 한 발 남았구만. 제가 꼭 버텨야 돼. 사장님, 저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여기 나가야 할 거예요. 저 사람, 저 알바생만 맞추면 이제 1등이야. 사장님, 좀 못하겠어요. 일로 와. 알바생 어디 도망가. 내가 널 잡아야지 1등이란 말이야. 네. 알바생, 알바생 잘 피하잖아. 일로 와. 양이 맞았잖아. 이 자식 가만히 있어라. 이럴 수가. 아이고, 이거 안타까워라. 알바생 새로 뽑아야 되네. 그리고 마지막에 조표류까지 맞추면은 내가 1등이야. 나는 왜? 오빠! 좋았어. 사장님, 제 아들까지 맞췄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저격왕 아닌가요? 원래는 총을 많이 쏘셔서 안 주려고 했었는데 아들까지 맞추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그 물놀이라는 건가? 아이고. 제가 할리우드까지 가가지고 갖고 온 거거든요. 한번 들고 가세요. 끙. 들 수가 없는데? 당연하죠. 이건 선택받은 자만 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스파이더맨이라도 가져가야겠다. 그게 낫겠다. 뿅. 오, 스파이더맨. 또 비싼 거긴 하죠. 스파이더맨. 얘들아, 재밌었지 오늘? 다음에도 또 오자, 사격장. 알겠쥐? 그건 싫어. 사장님, 재밌게 놀다 가요. 그리고 이 상품의 1등이 이것도 있었죠? 이것도 가져갈게요. 뭔 소리야? 그건 내 거야. 얘들아, 타. 빨리 타. 얘들아, 내려. 내리라고. 야, 빨리 타. 지금 가자. 야, 1등 상품이 정말 푸짐해서 좋다니까. 내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여맨 크루입니다. 이번에 저희랑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저희 크루가 팬미팅 및 사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과 만난 그 장소는 서울 강남구 딸치동 그 세택 제3전시관 끝하고요.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메인 무대에서 저희 크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입장료 만원이 있지만 잉여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두 신청해주세요. 여러분들 9월 7일 토요일 잊지 마시고 저희 꼭 보러 와주실 거죠? 그럼 그때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 잉여맨 크루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기단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겨울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화살표가 안내한 방향대로 따라가서 제3전시관으로 오시면 잉여맨 크루의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잉여맨 크루를 볼 수 있으니 다들 놓치지 말고 꼭 보러 와주세요.